내 영상 보러 왔구나. 자, 오늘 놀토는요, 관심이 필요해 특집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놀토에서 가장 관심을 좋아하는 남자. 키가 제일 먼저 나와 있네요. 예. 자, 우리 오늘 키씨 의상 컨셉이 목이 왜 그래요? 네, 그렇게 계속 개설주시고 오늘 놀토 멤버들은 어떤 관심이 필요한지 나와주세요! 자, 우리 관심이 관종, 필요한... 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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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분 야. 너무했다. 자, 관심이 필요한...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먹어, 이런 거 먹어야 근육 올라와. 관심, 이런 거 먹어. 자, 먼저 다음 회원 소개. 좋습니다. 자, 누구예요? 하원. 저는 명품 관종. 오. 오. 명품 관종. 하이, 하이 패션 관종. 와. 아니 옆에 지금 명품. 명품 커플. 아니 명품인데 약간 결이 좀 다른 명품인데. 와. 머리까지. 자, 탱구 갑니다. 탱구. 탱구. 오픈. 반년 만에 옥탑방. 반년 만에다. 그리고 끝에 뭐야 몸에 앉지. 자, 요거까지 세계들의 아파트로 이사했지 뭐 이런 거. 아파트 좀 쓸만하지. 그레이시가 아파트에 살거든요. 어, 그레이시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아파트로 이사했지. 옥저버, 옥저버, 옥저버. 옵션 이런 건가? 옥저버 뭐잖아. 옵션 이런 건가? 옥저버 뭐잖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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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부터? 하나, 둘, 셋 해서 같이 얘기하기로.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자, 자 하나, 둘, 셋. 욕조가, 욕조가. 아, 비대에서 연관된 건가 혹시? 비대에서 같이 화장실 있는가? 자, 갑니까? 수정 없어요? 그럼 가야지, 그럼 가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가요. 오늘 태현 씨, 좀 파이팅 좋았어요. 태현 씨 일어나 주시고요. 정답촌으로 이동합니다. 아파트 욕조. 맞아봤어. 욕조 맞네. 지금 만약에 이게 정답이라면 두 번째 줄은 소녀시대와 원더걸스가 만들어내. 예, 방세계 짜리와 또 아파트로 이사했지. 탱구 준비됐나요? 네. 불러 주세요. 반년 만에 옥탑방에서 방세계 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지. 욕조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게 꿈이었지. 세상 풀. 독특한 멜로디가 나왔어. 아래 하는 할 줄 알아. 자, 결과 보여주세요. 정답이야. 가자, 이거 정답이지. 자, 과연 이건 맞아. 반년 만에 과연 짬뽕 입장. 결과는 100점 가자, 100점. 짬뽕 죽이나 해. 보여주세요! 정답! 정답이 다 들어가요. 태연! 태연! 줄리엣의 남자. 정답! 렛츠 고! 잘한다. 자, 오늘 놀토는요, 샤이니스 백 특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장해주세요. 믿지 마요. 자,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뭐, 저는 샤이니의 모습으로, 아니, 몇 분 빼고는 지금 샤이니의 모습으로, 야 엠카 지금 입장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옆에 네. 태현 씨도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때 아니에요? 같은 컨셉인 거예요. 이상해. 우리 같이 해봐. 우리 같이 해봐요. 동현이한테 올맞춰. 같이 해봐요. 시작. One of one girl. 노래 실력 쭉 떨어지네. 태연 씨가 노래 실력이 점점 지금 떨어지네. 세상을 네가 정의해 미래도. 그렇지 그렇지. 미래도. 근데 미래도가.
그 도레미의 레가 아니라 아이. 퓨처. 미래. 그래. 똑같아, 나랑 똑같아. 지금 넉살과 약간 결이 비슷하고요. 똑같아. 추미스. 오케이, 이거 뭐야? 민호, 민호. 추신수, 미스터리 스윙. 아, 스윙이 약간 미스터리한 거예요? 네. 어떻게 스윙을 하길래? 태양! 출발! 태양!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맞다! 안 돼! 초대! 대박, 대박! 아, 진짜 너무 웃겨! 추리 미스터리 스릴러! 도민이 형, 안 돼! 국물을 못 먹고 이거는 처음 먹는 게 맛 좀 들어보자. 예, 떡볶이 한번 맛 좀 볼게요. 매운 걸 잘 못 먹어. 누나 그건 근데 떡볶이 맛이지 완전 매운 맛은 아니었던 거 같아. 떡볶이는 좋아하시잖아. 아, 떡볶이 맛있지 뭐죠. 맵지? 너무 매운데. 매워? 너무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 매운 거 좋아해. 뭔지 알겠어. 마음이 같은 모래 좀 모자란데 뭐뭐뭐뭐 같지 않잖아. 오, 마음이 같은 몰래. 주인공 민호 태양입니다. 공동입니다. 공동이 서로 얘기하세요. 서로 화면 보면서 얘기하세요. 서로. 공동일입니다. 공동일이. 또. 자, 2년 뒤에 와라. 자, 잠시만요. 자, 잠시만요. 공식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의 좀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둘 중에 한 분만 원샷이라고. 야, 잔인하다 이거. 야, 이거 좀 아니지. 그냥 둘 어따 빼는 게 제일 나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왜냐면 때까지 다 얘기했다.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해, 왜냐면 진짜. 이게 나중에 정답 추리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아유. 야, 요거를 정확히 짚고 넘어갈게요. 두 분의 영상을 일단 띄워드립니다. 자, 아까 기뻐했던 그 분석 축하합니다! 이야, 과연! 누구야? 주인공은! 민호 씨 미안합니다. 저희가 다 이게 수작업으로 하는 거라서. 자, 오늘 놀토는요 비 오는 날 특집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멤버들 입장해 주세요. 자, 비 오는 날에 우리 멤버들. 오야 멋있다. 매너 메이스. 왜 이렇게 손을 떨어? 워먼. 뭐 바들바들 떠는데 불안한가 봐. 아니 그게 뭐야? 웨이니즘 아니었어? 맨 매너. 아니 그 한식재첩에서 저기 선생님. 선생님. 단디해. 단디하란 말이야. 단디하란 말이야. 아 그럼 맞아. 김성희 선생님. 단디하란 말이야. 단디해. 단디해. 나 킹스맨이야. 그리고 친구의 바스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카운 도의 생일로운 보라 내게 부담이 돼 이 한날 전 전화도 꿈속에 뭐뭐뭐뭐 비겁한 말만 비타민 B 먹고 왔나 봐요. 열정이 넘치네. 아, 이렇게 할 거면 철판이라도 깔고 하든지. 왜? 철판이야 왜 신경을 철판이라도. 키와 피오가 빨개졌어 얼굴이. 아, 나 부끄러워가지고. 다음에 아니 공청이를 먼저 한번 하는 거 어때? 태연 나쁘지 않아. 탱구. 저. 어떤 의견입니까? 할 말이 있어요. 뭔데요? 예. 뭔데요? 예. 문맥상. 오늘 정장 입었다고 문맥 얘기가 나옵니다. 예. 갑자기? 아니 지금 계속 읽어보는데 예. 다가온 너의 생일은 초라한 내겐 부담이 되는 이 밤이 말이 안 되잖아요. 뭔가 말이 안 돼서 다가온 너의 생일 뭐 을 막 다 넣는데 다가온 너의 생일이 아 이다 생일이 초라한 내겐 부담이 되는 이 밤이다. 다음 날은 맞아. 그래서 말이 맞네. 은이 아니라 이가 아닐까. 와 근데 새로운 단어 이가 떴습니다. 근데 말이 안 맞다. 되잖아요. 말이 응. 안 돼. 너의 생일이 다가온 너의 생일은 아니 근데 전화해 줘도
빨간 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유출을 하고 첫 번째 도전을 마친 후에 우리가 반 정도 아주 맛있게 먹고 또 5분대요. 엄청 순속적이야. 아니 맞는 거예요? 자, 청아청아 붕청할 때 앞쪽으로 딱 나와서 비 오는 느낌. 아, 약간 요 느낌까지. 야, 맞아, 예. 대박이다, 이거. 자, 청아청아 붕청아 느낌까지. 오케이. 질문은요? 글링상과 같습니다. 아, 예. 이거 예능 아니야? 아, 예능도 포함돼요? 포함되죠? 나래! 나래! 어쩌다 사장님? 90% 정답. 어, 어, 어. 태연! 어쩌다 사장! 정답! 아, 내가 TVN만 본다고? 뭐라고요? 내가 TVN만 본다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